우와, 이거 내가 지난 가을에 나한테 썼던 건데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왔네. 하이 원지, 잘 지내? 난 완전 잘 지내, 경주에서. 히히, 너도 알지? 경주 왜 이렇게 좋냐? 설마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다. 내년에 꼭 다시 오자. 청년 정신의 길 걸으러. 잊지 마, 내년까지 이럴 때다. 경주를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경주에 왔습니다. 뭔가 역에서부터 벌써부터 경주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경주 여행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출발! 경주에서 천년 정신의 길 여행. 제가 가장 먼저 온 곳은 바로 여기 불국사인데요. 여러분, 불국사는 서울의 종묘, 그리고 해인사의 팔만대장 경판, 그리고 석굴암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러분, 조금 지금 천왕문 가는 길인데 길이 지금 약간 꼬불꼬불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꼬불한 거에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 같은 중생이 사는 세계는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 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왕문에 왔는데요. 매일 사찰마다 모든 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이 있거든요. 네, 사천왕상이 우주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을 형상한 불교 조각입니다. 오, 여러분 저는 이 사천왕상 볼 때마다 좀 무서운데, 이 사천왕상 보고 무서우면 죄가 많이 지은 사람이래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전 안 믿으려고.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길이 일직선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서 좀 편안하고 바른 길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로 되어 있대요. 네, 여기는 자아문이고요. 불국사 대웅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웅장한 정각 이외에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다보탑, 이것이 석가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화려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게 바로 다보탑인데요. 이게 지어진 지 8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당시의 기술력이나 뭐 장비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보탑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수수한 느낌이 드는 이게 바로 석가탑인데요. 대신에 석가탑은 완벽한 비율로 과학적인 예술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1300년 전에 이거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관람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할지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올게. 불국사 안녕.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인 경주. 경주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 10대 유적지로 선정되고, 도시 전체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경주 도심에 위치한 역사지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인데요. 도심 곳곳에 무심하게 잡은 문화유산들과 그와 어떤 이질감도 없이 어우러지는 현대문물이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경주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대릉원은 천년도 더 넘게 전에 살던 사람들의 무덤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23기의 크고 작은 능이 있는데요. 그 능 사이사이로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산책로를 걷고 있으니까 이게 산 같기도 하고 언덕 같기도 한데 무덤이라고 하니 되게 기분이 모하네요. 네, 여러분 여기가 황리단길 사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 식당, 사진관 등이 되게 즐비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미래의 또 다른 문화유산을 만드는 곳에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저는 황리단길 추천드립니다. 천문대다. 첨성대는 경주의 평평한 도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첨성대는 신라시대의 청문기상 관측소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게 2016년 경주에 엄청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첨성대만큼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라시대 사람들의 되게 우수한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교한 돌의 배치로 완벽하게 내진 설계까지 끝냈다고 하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여러분, 밤이 되면 더 화려한 옷을 걸치고 과거로부터 걸어 나오는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경주의 수많은 야경 스팟 중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백미라 불리는 곳은 바로 여기! 동굴과 월지입니다. 연못에 비치는 저 불빛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기 앉아있으면 되게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낭만적인 기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관심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연못이었다가 물 고인 논이 됐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돼버렸을지 모를 문화유산. 어떻게 지키고 또 갖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